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서로 마주 봄. 18일 일원 에코파크 센터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마주봄이 개최됐습니다. 행사는 장애인이 행복한 강남을 표현하는 대형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또 축제 흥을 돋우는 축하 공연과 함께 야외 체험 부스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체험, 수어 배우기, 꿈을 담은 리본 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. 앞으로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남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.